매일 밤 나는 두 가지 꿈을 꾼다. 하나는 바람에 물결치는 밀밭이고 다른 하나는 불길과 말발굽 소리, 비명이 가득한 꿈이다. 내 민족인 서고트족은 침략군이 아니라 피난민으로서 로마 영토에 들어왔다. 신이 내린 징벌에서 도망친 피난민으로서 우리는 로마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경멸하고 불신했다. 황폐한 땅을 주고 우리가 굶주리자 아이들을 팔아 식량을 얻게 했다. 결국 우리는 전쟁을 일으켰다. 우리는 하드리아노폴리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결국 그들의 황제를 죽였다. 그리고 로마의 땅에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로마인들은 이제 고트족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땅을 주었고 우리는 젊은이들을 로마 군대에 복무하게 했다. 그리고 동서로 나누어진 로마 제국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자 우리는 창을 들고 로마를 위해 싸웠다. 수많은 고트족 전사가 율리안 알프스 산맥에서 죽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털끝만큼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한 고트족 사령관이 탈영해서 집으로 가자고 연설했다. 우리의 부인과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위해 힘쓸 때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 고트족 사령관 알라리크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로마군에 복무하면서 상당한 평판을 쌓았다. 그는 키가 컸고 목소리에 사람을 따르게 하는 힘이 있었다. 알라리크가 말을 하면 모두가 그를 주목했고 그의 눈동자는 밝게 타올랐다. 장로들은 알라리크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제까지 서고트족에는 통일된 왕이 없었다. 하지만 알라리크라면 잘 해내리라 믿었다. 우리는 또다시 로마와 전쟁하게 되었다. 로마는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알라리크는 힘으로 그들이 약속을 지키게 할 작정이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가서 선언했다. 로마가 서고트를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헬라스를 불태울 것이다. 오래된 도시들이 약탈당하고 불타체가 되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알라리크는 미래를 보고 있었다. 동로마인들은 여전히 우리 특사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서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서로마 제국에서는 반달족 혼혈자 스틸리코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알라리크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우리는 그가 협상에 응해주기를 바랬다. 스틸리코가 협상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우리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오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고 우리는 피를 더 흘려야 할 것을 예감했다. 로마인들은 스틸리코가 야만인들과 협정을 맺으려 한다는 걸 알고 분노했다. 서로마 제국의 영토 일부 외부의 침략자들에게 점령당하자 로마인들은 스틸리코를 탓했다. 그는 이내 로마의 적으로 선포되어 처형됐다. 증오에 사로잡힌 로마인들은 게르만족 혈통을 가진 모든 병사들까지 죽여버렸다. 이러한 맹목적인 분노는 병사들의 가족에까지 미쳤고 그들 또한 살해당했다. 생존자들은 알라리크에게 모여들었고 군대를 일으켜 복수해달라고 간청했다. 알라리크는 대답했다. 로마인들에게
공포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로마인들이 한 짓을 생각. 알라리크가 그들의 몰락을 원할 만해. 그는 다른 것을 원해. 이탈리아 북부를 약탈한 그는 로마의 황제 호노리우스를 대면. 알라리크의 요구사항은 합리적이고 소박했다. 두 민족 사이에 화해의 표시였다. 고트족의 사령관 사루스만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잘 풀렸을 것이다. 사루스는 서고트족의 왕위를 놓고 알라리크와 경쟁했지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로마군에 입대했다. 알라리크를 시기한 그는 부하들에게 우리의 왕을 기습하라고 했다. 다행히도 알라리크와 그의 병사들은 살아남아서 탈출했다. 사로스의 배신 알라리크를 처음으로 분노하게 했다. 그는 천하민 나에게 로마 포위전을 개시하라고 명했다. 로마의 성벽은 거대했고 갈리아족의 브렌누스 이후 누구에게 침범당하지 않았었다. 과연 로마의 국력이 떨어져 있으니 성벽은 예전만 알라리크는 병사들을 격려 이렇게 맹세했다. 로마인들이 싸움을 원한다. 우리가 싸움을 줄이라. 로마를 포위한 상태로 몇 주가 지나자 알라리크는 냉정을 보이자 그는 도시를 점령하고 파괴하지는 말라고 명령했다. 로마에 배신당했을 때 자신이 복무했던 지역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벽을 뚫고 로마의 방어선 서고트 전선이 빠르게 무너졌다. 우리 병사들 며칠 동안 도시를 약탈했다. 조각상과 기념물에서 금을 벗겨냈습니다. 수레에 바퀴가 부서질 정도로 많은 귀중품을 실었다. 셋째 날이 끝날 즈음에는 소가 끄는 수레의 행렬이 끝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로마인들은 말했다. 한 도시에서 세상 전체가 무너졌다고. 이제 알라리크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했다. 그는 우리를 아프리카로 이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우리는 며칠 동안 슬퍼했고 시신을 강바닥에 묻었다. 무덤을 파는 동안 물길의 방향을 바꿨다가 끝난 뒤 물길을 원래대로 돌렸다. 아무도 그의 무덤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타고 갈 배가 폭풍에 침몰해버렸다. 또 한 번 우리 민족은 절망에 빠졌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 죽은 왕의 천하민 내가 입을 열었다. 나는 모두에게 알라리크의 꿈을 얘기했다. 우리 민족을 위한 그의 맹세, 우리가 극복해낸 시련들을 얘기했다. 나는 알라리크와 내가 같은 미래를 꿈꾸었다고 말했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 그 미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외쳤다. 알라리크가 연기를 떠나 갈리아로 가자! 매일 밤 나는 두 가지 꿈을 꾼다. 하나는 바람에 물결치는 밀밭이고 다른 하나는 불길과 말발굽 소리, 비명이 가득한 꿈이다. 우리 서거트족 갈리아 남부의 풍요로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농장은 풍성하고 소들은 매일같이 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밤 불길한 꿈을 꾼다. 알라리크처럼 나도 미래를 봤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혼족이 오는 미래를.